네, 다음으로 할 운동은 몸통을 회전하는 운동 방법인데요. 누구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불균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균형이 심하면 심할수록 등이 아프다던가 허리가 아프다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집에서 혼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요. 무릎 사이에다가 수건을 끼워주셔서 골반 쪽은 고정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팔은 가슴 앞쪽에 이렇게 교차를 하시고 최대한 왼쪽으로 몸통을 회전해보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몸통을 회전을 해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쪽 방향으로 유난히 몸이 회전이 안 된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허리나 등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렸을 때 통증이 있다거나 잘 안 돌아가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 범위에 대한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고정을 하고요. 팔을 앞에서 가슴 앞에서 교차를 하시고 천천히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 오시고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원위치 오시고 네, 이렇게 15회 3세트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리 사이에 이런 수건을 이용해서 네, 다리를 고정을 해주시고요. 가슴 앞에 팔을 이렇게 교차를 해보시고요. 자, 최대한 왼쪽으로 몸을 한번 돌려보실게요. 몸통을 왼쪽으로 회전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으로 최대한 오른쪽으로 다시 몸통을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한쪽 방향으로 통증이 있거나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왼쪽 방향으로 조금 더 동작이 안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원위치 오고 네, 다시 왼쪽으로 놓고 네, 다시 왼쪽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안 되는 부분으로 몸통 회전에 대한 근력 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5회 3세트 실시하겠습니다.